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GBC 유튜브 채널로 지금 들어오시면은요, 애나하임 스튜디오의 생생한 현장, 게스트분의 얼굴도 보시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감이 참 예쁘죠? 해밀. 해밀은 비온 후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비온 후 맑게 개인 하늘, 꼭 우리의 삶과도 같은데요. 힘든 일이 지나면 좋은 날 온다는 고진감래와도 비슷한 말입니다. 갑자기 왜 해밀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 GBC 아침마당에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와 뮤지션들이 모여 해밀, 비온 후 맑게 개인 하늘을 주제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국 정상급 예술가들이 마우이 산불피해 한인 기부금 마련을 위해 예원 서울예고 동문전시회와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신 세라전 부회장님, 제갈소망 음악감독님, 그리고 다니킴 박미연 작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갈소망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47회 졸업생입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 전공을 하셨는데 목소리도 너무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미전에 참여하게 된 작가 박미연입니다. 네, 아유, 너무 예쁘십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참 미스코리아 출신 같으신 다들 정말 멋진 분들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 김이라고 하고요. 25회 예고 네. 졸업했고 이번에 미전에 같이 참가하게 됐어요. 네, 우리 데니킴 작가님 정말 스타일이 정말 딱 아티스트의 그 분위기가 네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네. 네, 저는 예고 28회 졸업생이고요. 저는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문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무용을 전공하셨군요. 네, 역시나 그 자태에서 느껴지는 엘레강스가 느껴지네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예원 서울예고 동문 전시회와 오프닝 콘서트 음악회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원 서울예고 예술고등학교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아티스트를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 명문고등학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예고, 예원예고 어떻게 되나요? 예원 서울예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예고, 예원예고 따로? 예원이 중학교고 예고가 네. 하이스쿨이에요. 아, 예,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예원 학교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중학교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네. 예원학교. 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예고 네. 서울 예술 고등학교 이렇게 된 그래서 거예요. 우리가 예원 서울 예고 이렇게 네. 부르는군요. 네. 아, 혹시 몇 기신가요? 다들 동문이시죠, 지금? 예, 저는 서울 네. 예고를 2002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47회 졸업생입니다. 아, 네. 저는 10년 전 37회 졸업생입니다. 아. 저는 25회. 25회 대선배님이시네요. 네. 네. 저는 우리 선배님보다 3년 늦은 28회.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2002년 졸업생부터 이렇게 대선배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정말 이런 뜻깊은 전시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음악회도 함께 정말 딱 얘기만 들어도 정말 너무 격조 있는 전시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래 동문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문은 이렇습니다. 이거 동문들 너무 훌륭하신 아티스트들 다 어느 필드든지 네네. 계시거든요. 음악, 미술, 무용, 뭐 작곡, 뭐 굉장히 그리고 금난세 선생님, 뭐 금누리 선생님, 네. 그다음에 아마 굉장히 많아요. 네. 모든 네. 필드에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너무 특별한 분을 찾았어요. 누구요? 송창식
가수. 아, 정말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서울 예고를 성악가 수석으로 입학하셨다. 아, 그리고 그 대중음악계에서 뮤지컬 가수 겸 파페라 네. 가수인 카이 씨도 맞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해 선배님이셨어요. 서울대 성악과. 네, 그리고 좀. 너무너무 뭐 미술 분야도 많으실 거고 네. 우리 최근에 들어서 그 반클라이븐 우승했던 조성진 씨 피아니스트 아, 네. 선우예권 씨 그리고 김봄소리 씨 엄청난 아. 그런 지금 스타 얼마 전 헐리우드에서도 연주도 하셨고 네네.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서울예고 출신입니다. 어, 정말 최고의 예술 고등학교가 많네요. 네, 우리 동문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 원래 이렇게 미술 전시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어, 특별히 전시회와 오프닝 콘서트를 마우이 산불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고 어,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된 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전시회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어, 저희 동문회 7명의 우리 임원진들이 몇 달 전부터 행사를 기획했을 때 네. 그동안 많은 저희 동문회 분들께서 또 지난 몇 년간 회장님들이 기획한 것에 동문회 장학금 기금도 조성을 했었고 또 많은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70주년 예고 70주년을 맞아서 네. 아, 좀 더 우리 안에 뜻깊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생각들이 모아졌었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아 미국에서 좀 2세들로서 구성된 좋은 비영리단체를 우리가 선별해서 그곳에 우리의 일부의 성금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마음으로 모였죠. 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이 마우이 산불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임원진 중에 아주 뛰어나신 또 아나운서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께서 이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면서 네. 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 한인분들을 좀 돕는 것이 어떠냐 하는 네. 좋은 취지를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7명의 김미양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미전과 음악회의 일부를 저희가 마우이 산불 피해자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취지로 또 이렇게 전시회와 음악회를 함께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전시회와 오프닝 콘서트가 이런 좋은 취지로 기획이 되었는데 재능 있는 동문들이 또 이런 뜻깊은 취지의 이런 전시회와 음악회 또 함께 한다라는 게 또 더 의미가 있겠다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전시회가 기간과 오프닝 콘서트 일정 좀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부회장님 전시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저희 전시회는요. 오프닝은 9월 23일 토요일 네.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시회는 9월 23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장소는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에 있는 Face A Gallery라는 곳이고요. 네. 보통 다운타운의 Face Mart를 찾으시면 거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간단한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티켓 가격은 20불입니다. 아, 티켓 가격이 20불. 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20불을 넘어서서 네.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예,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회장인 김미양 동문 회장 전화번호가 213-255-0004입니다. 네, 많은 분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서울 예원 서울예고 동문전 오프닝 콘서트 미술 전시 일정은요. 9월 23일 토요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LA 다운타운 페이스 갤러리 3층이라고요. 네.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오프닝 콘서트는 9월 23일 첫날 오후 4시에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20불이고 문의 전화번호는 213-255-000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 총 13명의 작가님들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예원 서울예고 동문 작가님들이 함께 하셨을 텐데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하셨어요. 정말 실력이 엄청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참가하신 분이 13분이신데요. 네. 선후배가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김소문 선생님, 강태원 선생님, 미셸로 선배님, 써니킴 선배님, 장재인 씨, 케이리 선배님, 최지원, 이진희, 배정현, 박미연 그리고 저 이렇게 13분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이 미술 작품에도 참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좀 미술에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전시하면 그 파인아트, 동양화, 서양화, 그다음에 조각 네. 그렇게 그 팔트가 전시가 돼요. 디자인 계열은 또 다른 팔트고 주로 전시를 하면 파인아트가 네. 전시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동양화, 서양화, 조각. 아, 이렇게. 동양화, 서양화, 조각. 네. 참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겠네요. 네. 준비가. 제갈소망 음악 감독님께 또 우리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이번 연주 레파토리 음악 섭외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공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미술 전시에 구경 가는 것, 관람하러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운타운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네. 서울예고 예원 동문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 관람하시기 전에 우리 오프닝 하는 날 4시에 같은 장소에서 네. 우리 음악회를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면 아마 관람하실 때 더 준비가 된 마음으로 네. 더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아름다운 미녀 네 분과 네. 제가 음악회를 30분가량 준비를 했어요. 아, 30분 그래서 어려운 클래식컬 음악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귀에 익숙하고 감상하기 쉬운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백조의 네. 생쌍의 백조 있죠? 네. 동물의 사역지에 나오는 그 첼로가 연주하는 백조, 그다음에 데비시의 달빛 글래르틀리그라는 네. 곡하고 드볼작의 루살카 오페라에 나오는 달에 붙이는 노래 네. 등등 아주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귀에 익숙한 멜로디들이 이번 연주에 연주될 겁니다. 네. 연주자는 총 5명이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본 아마존 TV 시리즈 모차르트 인 정글이라는 네. TV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저 몰랐어요. 지금 봤어요. 거기 사운드트랙 오케스트라 플루트를 담당했던 최혜성 우리 동문이 또 참석을 네. 하고 그리고 하프 연주로 굉장히 그 LA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윤희진 선배님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오셔서 활발한 연주 활동 하시고 계시는 소프라노 김주혜 선생님 네. 그리고 콜번 스쿨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는 홍혜진 첼리스트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이 아주 아름답고 귀에 익숙한 쉬운 연주곡들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유명 음대 졸업에 국제 콩쿨까지 출전한 뛰어난 실력의 음악가들이 대거 동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오프닝 콘서트 정말 미술 작품과 함께 격조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보통 미술관 하면은 꼭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TV 속에서 어떤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데 마침 또 오늘 그날 첫날 오프닝 콘서트로 아주 전시회를 또 더 격조를 높여줄 수 있는 또 음악회가 함께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함께 주말에 또 이렇게 미술관 음악 또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도 또 감상하시면서 자녀들 데리고 와서 또 함께 좋은 시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네. 예고만 가능해요. 음악과 그렇죠. 미술, 네, 무용 맞습니다. 다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전시는 저희 예고만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아니 무용은 안 하시나요? 저희 무용은 또 이제 다음 나중에 주에 네, 네. 한쪽에 좀 스테이지를 마련해 맞아, 주셔도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잘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귀한 이런 감상의 시간을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나김 작가님 그리고 박미연 작가님 미술 전시회에 작품을 준비하신 이 13분의 작가님 중에 오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두 분께 자기 PR할 소개를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작품 세계를 네. 펼치고 계시는지. 네. 저는 이번에 개인전을 했는데 네네. 개인전 타이틀이 그림 언어라는 걸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상
추상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추상화도 있고 구상, 그러니까 폼이 있는 그림도 있고 폼이 네. 없는 추상 필드도 있는데 네. 저는 추상화를 하고 아. 이제 타이틀은 그림 언어라는 걸로 했거든요. 개인전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림이 나에게는 언어다라고 아.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언어가 오히려 나에게 그림이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어. 오히려 그림을 통해서 많은 언어들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보는 분들이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추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구상화는 사실 아, 그리고 제 작품 그래서 제목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보는 이가 난 각자 이런 게 느껴져. 누구나 뭐. 나만의 제목을 네, 붙일 수 있는.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추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추상화가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박미연 작가님은 어떤 작품을 네. 하고 계시나요? 제 작업은 네. 보통 병뚜껑을 이용하는데요. 병뚜껑을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고 오브제로 네.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보통 제 작품을 처음 보시는 분은 병뚜껑인지 모르시다가 가까이 와서 병뚜껑이네 아, 이러시거든요. 네네. 제가 병뚜껑을 오브제로 선택하게 된 건 이런 고정되고 습관화된 우리 시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또 여러 폐기물로 오염되어가는 환경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정되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만큼 세상을 좀 좁고 편협하게 보기가 쉬운데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도 버려지는 익숙한 병뚜껑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미미한 그런 존재의 사람이나 네. 물건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창의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우리 데니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미술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어려서 정말 미술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이었어요. 정말 손도 이렇게 소위 이런 말 방송에서 적합하진 않겠지만 똥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만 닿으면 망가지고 막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정말 너는 어쩌면 좋니 막 이랬던 학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술이 정말 어려웠던 근데 사실 누구나 다 미술가가 될 수 있어요. 미술은 자기를 그런가요?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똥손 이런 거 없어요. 좀 희망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세계가 바로 이 미술 분야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참 미술관에 가면 작품들이 참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을 정말 잘 감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한없이 이 프레임만 쳐다보다가 나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술 이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꿀팁 좀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을 네, 통해서. 제가 한번 드리자면요. 네. 첫째, 전시장을 자주 찾아가 주세요. 그 기회를 늘리면 네. 자주 접하다 보면 개인의 취향이 이제 형성이 되고 네.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서 그림 보는 재미가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 전시를 보다가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네. 관계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물어봐도 되나요? 네. 거기 네. 큐레이터 분이나 관계 계신 분은 아주 기쁘게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셋째, 신문이나 잡지에 전시 리뷰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전문가의 네. 그런 관점과 또 개인의 이제 본인의 관점의 그런 차이도 비교가 되고요. 네.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면서 예술을 감상하는 그런 힘이 길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프닝 때 오셔야 됩니다. 오프닝 때 오시면 작가를 직접 만나서 작가가 펼치고 싶은 작품 세계와 네. 작품에 대해서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하면 조금 더 미술에 대한 좀 더 해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미술에 대한 꿀팁을 듣다 보니
갑자기 이게 준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음악에 대한 꿀팁도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질문을 드렸어요. 네, 음악이 네. 어떻게 보면은 소리와 연관된 그런 예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리에만 이렇게 집중하시다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 같은 데 오시면은 연주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네네. 어떤 감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마 입장하실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 보시면은 아, 저 연주자의 삶이 어땠을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예술로서 우리 미술 마찬가지로 작가의 그런 감성이 전달되는 것처럼 음악도 모든 보여지는 것들 뭐 아니면은 소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무엇일까에 집중하시면 그 음악조차도 스토리텔링처럼 저에게 관객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악 그 음이나 뭐 이런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감정을 그렇죠. 느껴라. 번뇌에 공감을 있는, 해라. 속에 있는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시점의 그런 감정이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데니킴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추상하지만 누구나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데니킴 작가님께서는 저 같은 좀 우리 문외한들 똥손들 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픈 마인드 그다음에 솔직하고 자기가 네.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거 너무 못 그렸어 내지는 망치면 어떻게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거 네, 절대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 대신 되게 솔직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면 전문가들은 그거를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되게 솔직하구나. 그리고 얘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 그래도 그게 감동이 전혀 없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솔직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포커싱하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제일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네. 네. 정말 뭐 역시 네. 대선배님의 관점은 또 틀리시네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우리 데니킴 작가님 정말 솔직하고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의미 있는 작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전시회와 공연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또 나름 또 가지고 있는 또 재능을 또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고 계시는데요. 뭐 꼭 관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힘내라고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그곳에서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빨리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또 그 회복을 위해 기도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전시회와 음악회로 기금 모금을 하신다는 것이 참 귀하고 의미 있고 뜻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좋은 취지로 전시회와 음악회를 기획해 주시고 또 저희 성도님들께는 또 귀한 또 문화생활을 또 오랜만에 또 겹쳐있는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정말 해밀 비 온 뒤 맑게인 하늘처럼 이 마우이 지역의 산불로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계신 한인 피해자분들 비롯해 많은 피해자분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이번 전시회 일정 다시 한 번만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전시회는 이번 주 토요일 9월 네. 23일 4시부터 6시에 또 오프닝 무대로 마련되어지고요. 네. 전시회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 좀 일찍 30분 일찍 오시면 저희가 네. 또 포로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 그날 또 가족분들과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한 좋은 추억도 만드실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장소는요. 저희가 다운타운에 있는 LA 다운타운 Face A Gallery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킹도 그곳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파킹 낯이 넓어요. 너무 좋네요. 네. 다운타운 파킹 라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점이 네. 네. 좋은 네. 점이에요. 네. 네. 우리 또 부회장님께서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전시회 음악회 초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아침마당 예, 청취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여러분 모두가 9월 23일 예원 서울 예고 미정과 또 음악회 오프닝 행사에 오셔서 정말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 온 후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그 해밀의 주제처럼 네. 정말 저희들 많은 힘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때에 오셔서 눈과 귀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또 짧은 여행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 모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선배님 데니킴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의 말씀. 일단은 루시 나오미를 따라간 것처럼 네. 일단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I don't know. 그렇지만 왜 성경 공부할 때 루시 왜 나오미를 따라갔지? 그런 의문이 있는데 네. 그냥 이유 없잖아요. 가서 보다 보면 네. 아 내가 이래서 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많이 네. 일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갑시다 여러분. 네. 갑시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예원 서울예고 동문 전시회와 오프닝 콘서트 음악회 우리 세라전 부회장님 그리고 음악 섭외 담당하고 계신 제갈수망 음악감독님 그리고 데니킴 작가님 박미연 작가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꿀팁도 많이 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